게스트는 다 얼굴 보고 뽑았나 봐요. 저희 딸이요? 유사다가 키웠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보래. 유산화 사업에 국경이 어딨어요?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을 통해서 유산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유산화처럼 주급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유산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저 일이 내 일이 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에 무역회사를 다녔었는데, 결혼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유산화를 떠올리게 됐고, 아내와 상의한 후 본격적으로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승무원이었는데요. 승무원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예전에 하던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평생 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고 싶었고, 그렇게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골프 레슨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타사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유산화의 장점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당시 제가 다니던 센터를 그만두고 개인 연습장을 시작했는데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에 더 관심이 생겨서 네,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부터 플랜 B를 준비하는 신여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제 주변엔 부자도 없고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꿈이고 욕심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에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저의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저에게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유산화가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헬스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을 소개했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비전을 확인하게 됐죠. 유산화는 제품이 필요하면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부담 없이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산화에 가입할 때 가게의 개념인 비즈니스 센터를 한 개 오픈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센터를 3개까지 오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미 너무 좋은 출발인데,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력에 따라 비즈니스 센터가 10개, 20개로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성장시키는 만큼 인정해주고 그 보상이 확실하다는 거, 그게 정말 믿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연습장을 해보니까 홍보, 레슨, 회원 관리까지 제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개인 사업이라는 막연한 꿈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힘든 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품 연구나 생산, 배송과 같은 모든 과정은 유산화에서 해주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복잡한 일들은 회사에서 모두 다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팀과 함께 교육도 받고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으니까 함께하는 일이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자부심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멋져 보이는 생활 뒤에는 힘든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래도 항공 스케줄이나 근무 패턴이 자주 바뀌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챙기면서 돈까지 버니까 정말 좋아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어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매번 불만이었던 게 제 스케줄에는 상관없이 거래처의 편의에 맞춰서 해외 출장 스케줄이 잡힌다거나 가족과 떨어져서 장기간 해외 파견을 가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활이라는 건 배려받지 못했고 항상 불안한 회사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너무 좋습니다. 아이와 제주도를 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서 제주도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아요. 예전 같으면 주말에 밖에 상상할 수 없는 여행이었는데 이런 시간적인 자유가 유산화를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파트타임이나 부업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결혼도 출산도 좀 빨랐거든요. 근데 유산아도 아이가 어릴 때 빨리 시작하고 사업도 잘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롤모델이 된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산아는 뭐니뭐니 해도 인센티브 프로모션 여행이 최고예요. 네, 저희는 유산아 프로모션 여행을 4년 연속해서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거제도를 다녀왔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삼척 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매년 저의 가족 여행으로 유산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산아의 여행은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유산아 가족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유산아에 대한 자부심과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여행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프로모션 꼭 도전하셔서 내년 제주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성공한 결과를 더 빨리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더 확실한 내일이 있다는 것,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유산화를 통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점은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님 직업란에 유산화 다이아몬드라고 적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 그리고 딸,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저희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 목표했던 게 유산화에서 나오는 주급으로 여행을 하는 거였어요. 가까운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루다 보면 비즈니스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며 성장해서 주급으로 여행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일하는 멋진 유산화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요. 당연히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주변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슬로건이 있어요. 나의 30대를 40대에게 바친다. 30대인 지금 집중하고 열심히 일해서 40대에는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가족들과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즐기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보내는 게 꿈입니다. 지금 당장 유산화를 시작하세요. 现在, 立刻, 马上. 지금 그냥 해보라. 안녕. 유산화 설득할 때 뭐라고 해요? 이걸 왜 안 해? 저희 파트너가 사지 멀쩡하면 다 해야 돼. 오늘 게스트는 다 얼굴 보고 뽑았나봐요. 어색했어요. 아니,
많이 어색한 게 재밌을 것 같은데. 큐. 오늘 게스트는 다 얼굴 보고 뽑았나 봐요. 됐어요. 그 국적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이제 끝이에요. 아싸. 오랜만이에요.